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31절에서 53절만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의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은 레위 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로기에서 돌아왔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약속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5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6장은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7장은 요단 서편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5장과 7장을 연결하는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동편, 7장에서는 서편,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이어주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6장은 8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기록하였을까요? 오늘 읽기도 힘든 이 이름들 속에서 제사장, 예배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족보를 보면서 지파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읽어질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제 좀 7장까지 왔으니 6장까지 왔으니 이제 좀 적응도 될 만한데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아 오늘은 또 이 말씀으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면서 이렇게 적응되지 않은 얼굴로 이름들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1절에서 81절까지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제사장들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쏘아놓았는데 예배를 재건하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회복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인데 각 자손마다 성소에서 그렇게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파의 기업에서 일부 성읍만 받아서 초원들을 정착지로 받아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모여서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모여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파들과 나뉘어서 그 지파들에 나뉘어져서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뉘어져서 명하신 역할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로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정말 레위 지파에게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주셔서 기업이 되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은혜로 휴가를 이스라엘로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갔다가 어느 날은 그 시온산, 성전산,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리는 그곳에 가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후배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를 기억을 못했는데 그 자매가 김찬숙 전우사님 아니시냐고 신대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에게 여행을 온 곳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스라엘에서 현재 2년 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하냐라고 물어보니 레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대학 졸업 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어릴 때 드렸던 기도가 이 자매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 어릴 때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나는 레위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기도를 계속 하던 가운데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있는 기도의 집과 연결이 되어 지금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세우며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다시 공부하며 예배를 세우고 있다고 해요. 이 자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니 어릴 적부터 목사의 딸로 그렇게 자라며 자기는 레위인의 삶을 늘 흠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하여서 이유를 묻자 어릴 때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교 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떤 땅, 어느 지파는 어떤 땅.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마지막에 이제 땅을 분배받게 돼서 어떤 땅을 받을까 기대함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다는 이 말이 너무나 이 자매가 가슴이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나랑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열두 지파가 땅을 받는 것을 설교 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그래도 예배를 세우면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셔도 땅을 줘야지 라고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생각했는데 그 자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는데 정말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면 분깃으로 받으면 대단하겠다. 그때부터 나는 레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고 어릴 때 그 기도가 교회 사역하다가 생각이 나서 다음 스텝을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 기도의 집에서 레위인으로 예배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뭐 특별한 선교 단체나 후원이 없어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 히브리 대학에 다니는 학비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모두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시고 있다고 해요. 기도의 집에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 자매를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도 그 울림과 그 마음이 큰 감동이 되어서 다음 날 일정이 있었지만 그 기도의 집이 어디냐라고 묻고 그 기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성에 그 아랍 지역이 있는데 그 아랍 지역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으셨고 그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예배실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이런 특별함이 어떻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 자매 또한 이런 자매와 비슷한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아랍 지역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로 인하여 이 예배가 이렇게 감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매님을 선교사님들을 보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가지고 갔던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님을 좀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갈릴리 일정이 있었는데 이 자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혹시 갈릴리를 가보고 싶냐? 차를 렌트해서 가야 되고 숙식을 해야 될 곳도 있어야 되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 자매에게 물어보았고 갈릴리를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와 합류하여서 갈릴리로 가고 2시간이 넘는 곳을 차를 렌트해서 가면서 이 자매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게 다시 물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레위인으로 살 거냐? 혹은 하나님이 또 마음 주셔서 한국으로 부르시면 한국에서도 레위인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 교회 사역을 할 생각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너무 눈이 반짝반짝하게 제게 말하였습니다.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야죠. 한국에 가서 다시 예배하라고 제게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면 오늘이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의 삶이 큰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착지와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했던 자들이 오늘 말씀의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 증인들이 레위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토지도 없고 생업도 없었던 레위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81절이나 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우리는 낯서나 제가 하나님 편에 볼 때 81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이름들도 있지만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억하실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9절 이하로 다시 이름들이 반복되는데요. 반복된다는 것은 말씀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반복되는 이름들을 좀 몇 사람 보기 원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물입니다. 비느하스는 누굴까요? 아론의 손자로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그 형별로 전염병이 돌고 미디안 여자들과 그렇게 동침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번에 그들을 두 사람을 칼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독은 어떻습니까?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도운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 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왔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도와서 도망다닌 제사장입니다. 또한 솔로몬 때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솔로몬 편에 서서 계속해서 예배하기를 간구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마음들, 제사장들의 역할들,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예배를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창세기 10장부터 열왕기 하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심겨져 있을까요? 우리 모두를 레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 그대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주어진 현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왕들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 같으나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세상은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이것이 변화될까? 적게는 나의 삶부터 정말 열방의 모든 일들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예배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 땅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으나 거룩한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우리 또한 예배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지만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예배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예배이고 이 선포가 승리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고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오는 것 이상으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로 가장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또 기도로 우리의 대사장 되시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49절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며 모세 오경에서 주신 율법대로 깨끗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예배한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로 오직 하나님만 내 삶 가운데 높여드리는 예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배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간에도 생명 다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모양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름다운 그 예배를 오늘도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 다한 예배로 하나님 삶에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한번 새벽 예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구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어디든지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러한 대제사장 하나님 주님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어서 허락하신 삶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레위인의 제사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고 허락하신 그 기업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품귀 되시고 허락하신 삶에서 제사장의 삶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품귀 되고 기업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레위인, 제사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